정아입니다. 저희 맥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은 오늘은 7가지 가져왔어요. 저희 대표 맥주는 프레아라는 맥주인데요. 에일이지만 라거 같은 그런 맥주라서 매운 음식과 잘 어울리고요. 노트는 흑맥주인데 세션 스타일의 흑맥주라서 단맛과 쓴맛이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흑맥주인데요. 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리쉬 레드에일인데요. 몰트의 단맛과 쓴맛이 좀 있어요. 담백한 육류들, 그러니까 보쌈, 이런 종류하고 드시면 굉장히 맛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즌 맥주가 봄 버콜 라거와 장미에일이 있어요. 버콜 라거는 저희가 한국산 버콜을 직접 넣어서 만든 라거고요. 약간 화사한 느낌으로 드실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장미에일은 장미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에일이지만 얘도 라거처럼 특히 여름에 청량하게 드실 수 있게 만든 여름 시즌 맥주입니다. 바네하임이 어떤 뜻인지 바네와 하임의 합성어예요. 바네는 제가 옛날에 양조 처음 시작할 때 맥주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맥주하면 독일밖에 모르던 시절이어가지고 게르만 신화에서 따온 소녀의 신을 말해요. 소녀의 신이 바네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네신이 사는 땅, 집, 하임이 초코하임 아시죠?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소녀의 돼지, 소녀의 땅 이런 뜻이고요. 또 저희 바네하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예니라고 합니다. 네.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고객님들에게 항상 놀라운 순간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놀라운 순간 어메이징을 이제 붙여서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라는 걸 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맥주가 있다면? 네. 저희 대표 맥주는 첫사랑이랑 성수동이라는 맥주인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하트를 하고 있는 게 첫사랑 맥주랑 그다음에 이제 성수동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 성수동 맥주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좀 잘 나가는 맥주들은 라거 스타일 어메이징 라거와 이제 밀당이라는 바이젠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맥주가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첫사랑 맥주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첫사랑 맥주가 헤이지 IPA라는 스타일인데 첫맛은 굉장히 달콤하고 끝맛은 쌉쌀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희 첫사랑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입니다. 네, 베라레인징 맥주로 네. 취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사실 이 베럴 프로젝트가 제임슨에서 3년 전부터 기획했던 프로젝트고 올해 처음으로 IPA를 담근 맥주를 나오게 됐는데요. 어려움은 저희가 처음 만드는 베럴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맛있게 잘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밀당 바이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나나를 넣으시는 건가요? 바나나를 따로 넣거나 과즙을 첨가한 건 아니고 허무에서 나오는 부산물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양조장과의 차별점이나 강점이 있으신지? 저희가 추구하는 게 세 가지인데요. 맛, 그리고 다양한 맥주, 그 다음에 신선함이에요. 신선함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CJ 대한통운이랑 같이 손잡고 3자 물류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맥주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매월 신상 맥주를 두 가지 이상 드리고 있어요. 그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평에서 온 수제 맥주, 구미호 맥주 카브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름이 어떻게 지을게 되셨는지? 브루는 이제 양조를 한다라는 의미고요. KA는 코리아 어드밴스드 브루어리. 한국에서 가장 진보된 브루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미호라는 이름은 조금 소비자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이름이고요. 구미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도 다양한 맥주로 고객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게 됐습니다. 굉장히 화려한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좀 더 일반적인 맥주랑은 조금 저희가 디자인 컨셉에서도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저렇게 패키징 디자인을 한 거고 그리고 릴렉스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신제품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 음파 같은 모양의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 있는데 맥주 이름처럼 릴렉스 편안한 이런 주파수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양조장과의 차별점이
네, 저희는 사실 품질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런 브랜드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 오프라인 행사가 좀 많이 없어졌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축제도 좀 진행을 못하게 돼서 아쉽습니다만 온라인으로 대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고요. 네, 경복궁이랑 남산이 저희가 GS랑 단독으로 계약을 맺어서 만드는 맥주고요. 경복궁 같은 경우, 남산도 똑같습니다만 전부 저희가 레시피 개발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생산해서 GS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맥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